1937년 헝가리의 의사 겸 생화학자인 센트 엘버트 조르지라는 사람은 파프리카 덕분에 노벨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잇몸에 피가 나고 피부질환에 시달리는 괴혈병을 달고 살았는데 이 괴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비타민C가 파프리카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비타민C를 추출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벨상 수상의 영광을 안겨준 파프리카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소류 가운데 비타민 함유량이 가장 높아 비타민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파프리카는 100g당 비타민C가 280mg이나 들어있는데 이건 레몬의 2.2배, 딸기의 4배, 사과의 40배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파프리카엔 베타카로틴, 식이섬유, 칼륨 등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파프리카는 초록색에서 시작해 완전히 익으면 빨간색이 되는데 초록색이나 빨간색 외에도 노랑, 주황, 보라 등 색깔이 다양한 이유는 개량을 통해 여러 종이 번식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각기 다른 파프리카 색깔마다 그 효능도 조금씩 다르다는 점입니다. 먼저 빨간색 파프리카는 칼슘과 인, 리코펜, 베타카로틴 등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베타카로틴 함량이 초록색 파프리카보다 100배 이상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또 빨간색 파프리카에는 칼슘과 인이 풍부해 성장기 어린이나 골다공증을 조심해야 하는 성인들이 먹어주면 좋다고 합니다. 초록색 파프리카는 파프리카 중에서도 가장 낮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을 분해하는 캡사이신이 풍부해 체중 감량이나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섬유질이 많아 소화가 잘 되게 도와주고 철분이 풍부해 빈혈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주황색 파프리카는 당근처럼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에 지친 눈을 풀어주고 시력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밤눈이 어두운 야맹증과 백내장, 안구가 뻑뻑해지는 안구건조증과 같은 증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주황색 파프리카의 대표적인 효능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미백 효과입니다. 주근깨나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걸 억제시켜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며 아토피성 피부염에도 효능을 가지고 있어 주황색 파프리카를 이용해 비누와 팩을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는 꿀피부가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주황색 파프리카를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란색 파프리카는 고혈압이나 뇌경색, 심근경색 등 혈관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란색 파프리카에 많이 들어있는 노란색 계통의 색소인 플라보노이드는 혈관의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주며 피라진이란 성분은 혈액이 응고되는 걸 억제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알록달록 다양한 색깔과 효능을 가지고 있어 보석채소라고도 불리는 파프리카는 어떻게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일단 파프리카는 하루 1분의 1개만 먹어도 하루 비타민C 권장량을 모두 섭취할 정도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또 비타민C 등 수용성 비타민이 많이 포함돼 있어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가열을 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파프리카에 들어있는 비타민 P라는 성분이 비타민C가 열로 깨지거나 산화되는 걸 막아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하루 반개 생으로 먹거나 껍질째 올리브유 같은 기름에 볶아 먹으면 체내 흡수율을 더욱 높여준다고 하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